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강사 장호철입니다. 오늘 구성학 특강을 여러분께 이제 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성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성이라 아홉 개의 별을 얘기해요. 아홉 개의 별을 얘기하는데 이제 크게는 우리 북두칠성에다가 북극성, 여덟 개에다가 자기별, 아성해가지고 아홉 개인데 그럼 네 별이 어떤 별이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금성에서 온 여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 별은 어떤 별이냐. 내 별을 갖다가 이제 이게 나의 별. 예, 우리가 보통 모카토금수 5성.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개의 별에서 이제 내 별을 찾는데, 숫자로는 아홉 개가 나옵니다. 아홉 개의 별이 있는데, 크게는 아까 이제 북두칠성에서, 북두칠성, 북극성, 아성했지만은, 이 아성은 아홉 개, 1, 2, 3, 4, 5, 6, 7, 8, 9, 아홉 개의 별을 찾는데, 이 별을 알고, 그 다음에 구성학인 이 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궁이라는 게 있어요. 구궁. 이제 집, 나라를 알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궁에, 내가 이 궁에 갔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이 별이 이 궁에 갔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걸 판단해가지고 우리 직업이라든지 나의 운명이라든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성학은 주로 그 원리를 갖다가 지역에서 가져가지고 이랬다가 주역 구성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궁, 구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이 구궁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집은 변하지 않죠. 미국이란 땅, 영국이란 땅 이런 걸 변하지 않는데 별은 이제 변합니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프랑스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프리카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니까 내가 반팔 입고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모기라든가 벌레가 많기 때문에 약을 가야 된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일단 구궁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별, 이 별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 아는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일단 구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구궁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지역 8개에서 나왔어요. 지역 8개가 보면은, 근태, 이진, 손, 감, 간, 권. 이제 이게 이제 요 구궁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가운데는 중궁, 가운데 중궁으로 이렇게 이제 감궁 이제 궁이니까 감궁, 강궁, 금궁, 태궁, 공궁, 리궁, 손궁, 진궁, 중궁 요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그냥 요걸 항상 이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 8개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면 이제 지역 8개가 이게 손궁은 뭘 뜻하는지, 이궁은 뭘 뜻하는지. 강궁은 뭘 뜻하는지, 요걸 아시면은, 요 별이 여기 갔을 때, 별이 여기 갔을 때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근본 감리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태극기. 근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우리는 불이에요. 네 가지만 다 알면 이제 8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고, 일단, 요 8개에 대해서, 간은 무엇을 뜻하고, 요 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뜻하고, 거는 아버지를 뜻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8개를 아시면은 엄청 쉬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지가 붙습니다. 여기는 겨울북쪽, 해자축이 붙고, 여기는 인묘진이 붙고, 사오미 요 열두 간지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에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이 구성학이 참 장점이 뭔가 하면은 명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뭐 12신살, 12운성, 격국 온갖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성학은 그냥 간지 알고 증간할 필요 없습니다. 지지만 아시고, 충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지지 6충. 좌우충, 중미충, 인수충, 뇌충, 진술충, 사회충.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게 이제 충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이걸 파라 그래요. 파살. 그래서 구승학에는 파살하고 안금살, 오왕살 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살, 안금살, 오왕살. 이게 명리에서 아주 복잡한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궁의 뜻을 알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 아 지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올해가 기해년이다. 올해가 기해년 중궁에를 씁니다. 기해. 그러면 해하고 충이 되는 게 사해충이죠. 그럼 여기가 사가생간, 여기가 파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피해로 합니다. 파살. 여기가 송궁이 올해 파살을 입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궁은 주역 8개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 아홉 개의 별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홉 개의 별은 이제 우리 하도낙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용마, 하도, 신구낙서. 하도는 선천수라고 보시면 되고, 낙서는 후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천수는 1에서 10까지 쭉 해가지고, 그 일육수, 이치라, 삼팔목, 사우금, 오십토. 요 10개를 갖다가 한 게 이제 선천수 1에서 10까지고, 후천수는 1에서 9까지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점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 이게 보면은 이제 하도 이제 선천수 다음에 이게 후천수 낙서인데 이런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을 보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간단해요. 숫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놨다 그래 하시면 돼. 앞으로 그림을 보시면 근데 이 원리를 아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이제 이거는 후천 정의도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기본 바탕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일백수승이라는 별인데 이 별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아홉 자리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별이 어디 갔느냐? 이 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태궁이라는 나라에 갔더라면 태궁에 하고 저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궁이라는 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먹고 놀고 용이고 돈을 버리고 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돈 벌러 갔구나. 얘가 이런 수니까 뭐 물장사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아,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갔다라면 아 그쪽 계통이 올해 좋은 데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한번 해볼게요. 올해가 2019년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 내지는 또 올해 어떤 저 세계라든지 우리나라 변화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볼 때는 올해는 어떤 별에 해당되는가 이제 별을 찾아야 돼요. 별을 찾는 방법은 요 숫자를 다 대가지고 다 더한 숫자를 11을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나오는 숫자가 올해지 수인지 그 우리가 연명성, 본명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은 12가 되죠. 1, 9, 2 다 더하면 12가 됩니다. 또 12를 갖다가 1하고 2하고 다 더하면은 3이 되죠. 그러면 11에서 3을 빼주면은 8이 나옵니다. 8이 올해지 연명성, 본명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기본도예요. 기본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 구성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하면은 항상 가운데 8이 오고 그 다음에 9, 1, 2, 3, 4, 5, 6, 7, 7, 8, 9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가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연습을 해 놓으셔야 편합니다. 연습을 해 놓으시면 아 숫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쪽은 4, 5, 6 일정하게 7, 8, 9 하고 그 다음에 9에서 다시 1로 갔다가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다시 4로, 4에서 5로, 6으로 이렇게 간다, 이걸 갖다가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올해는 8이니까 8이 가운데 있고,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나를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내 본명, 내 연명성이 뭐지 알아가지고 내 별자리가 올해 어디 있느냐 따라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냥 나눠놓고 요 자체로서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아, 1이 여기 있다. 9가 여기 있다. 4가 여기 있다. 2가, 아, 2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궁의 뜻도 알아야 되면 성의 뜻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 실적 금성이라는 숫자가 여기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아시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올해 기해년을 했죠. 기해년 같으면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면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아까 전에 충, 충만 아시면 된다 그랬죠. 충, 충이 사의 충이죠, 그죠? 그럼 아, 여기가 올해 이쪽 궁, 선궁, 여기가 파살이 왔구나. 이제 그래 아시면 되고, 이 가운데는 사실 오이 왕의 자리예요. 가운데는 왕의 자리인데, 그 왕이라는 의미가 참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 독재자라든가 이런 나쁜, 뭐 우리가 암살당한다든지 나쁜 의미가 엄청 많, 뭐 부패라든가 나쁜 의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팔 자리에서 여기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가 안금살이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한 안금살이 여기가 보통 A로 씁니다. 편하게 안금살. 그 다음에 이제 오 자체가 아까 전에 독재자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오왕살을 해요. 오왕살. 오왕살을 했는데, 이거는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같이 쓰니까 일단 놔놓고, 항상 보면은 이게 왕인데 왕의 반대편이 항상 양금살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8자리인데 8이 1로 들어가고 2가 1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중앙으로 들어간 자리, 얘가 1로 들어왔더라면 얘가 안금살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5 반대편이 안금살이에요. 안금살은 남한테 당한다. 여기서 가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왕이나 독재자 있으면은, 야, 멀리 반대편에 도망가 숨어 있다. 이걸 피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해 보는 건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평생 운수나 이런 평생 운수 아니면 일시점 이런 거 칠 때는 이거마다 별이 다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운명을 감정할 때는 평생에서 볼 때는 연과 월을 같이 봐줘요. 월은 어떤 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시는 일에 있는 별, 우리가 이걸 명성이라고 해요. 연명성. 본명성이에요. 본명성.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본명성. 그다음 월명성, 일명성, 신명성. 일시는 주로 점사에 많이 이용합니다. 점사, 점을 칠 때. 뭐 집 매매가 되겠느냐, 뭐 이런 점을 칠 때 많이 사용하고, 운명 감리할 때는 연명성, 월명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한번 지난번에 정두원 국회의원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올해 본명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이분이 1957년 3월 6일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계산했던 방식으로 본명성을 뽑으면은 이거 무조건 숫자는요, 돼가지고, 11이라는 숫자, 11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11은 새로 시작하는 숫자예요. 1에서 9까지 끝나고 10은 완성수고, 11은 새로 시작하는 숫자인데, 11에서 숫자를 다 더한 것, 그냥 하나하나 다 더하시면 돼요. 돼가지고, 하면 7이 나와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올해는 본명성이, 연명성이 8이라 그랬죠? 8, 9, 1, 2, 3, 4. 올해가 기해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시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배워드리는데. 그러면은 요 사회청대교, 요게 이쪽 송궁이 올해 파살. 파살 받고, 요 반대편 내지는 이가 팔이 나온 요 자리, 이게 안금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은 도로 이제 칠, 본명성이 칠이라는 걸 보고 뽑았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이 칠이 파살 맞고 있잖아요. 자기 성이 칠이 파살을 맞고 있어요. 또, 원래 칠 자리, 원래 칠이 칠 자리가 여기입니다. 원래 칠 자리 여기인데 원래 자리에 일이 들어와서 일은 어두움, 위험, 도둑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자살한다, 죽는다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아 올해 칠이란 그 본명성 가진 사람들은 올해 조금 위험하겠구나. 또 일하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좀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거의 맞는 확률이 많습니다.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월명성을 같이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운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정든 이분 생각하니까 작년에 노회찬이시라고 또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사주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연도만 봤을 때 56년생이더라고요. 1956년생. 오히려 본명성을 뽑으니까 11, 1, 1, 1, 3 그러면 11에서 3을 빼면 8이 나오죠. 이 노회찬 의원 이분은 이제 본명성이 8이 나오는데 작년이 무술년이잖아요. 그러면 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무술년이 2018년 작년 9가 나옵니다. 작년에 그 연명성 9가 나오는데 9, 1, 2, 3, 4 작년이 무술년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분 노회찬 의원이 본명성이 8인데 8이 또 여기 보면 긴 사회가 진술충이 되죠, 그죠? 이것도 파살이 걸린 거예요. 파살이 걸리고, 8이라는 숫자는 원래 여기 있던 숫자죠, 그죠? 8이라는 숫자는 원래, 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8이라는 숫자는 원래 여기 있던 숫자예요. 예. 8은 원래 여기 있던 숫자. 여기는 뭔가 하면은, 휴인. 뭔가 끝나고 시험 넘어가는 자리예요. 상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게 팔자는. 그 하필이면은 자기 또 본명성이 팔에 와가지고 여기 파살을 맞고 있고 여기 있던 사는 넘어갔는데 자기 원래 있던 여기 숫자가 사잖아요, 그죠? 사가요 한데 뭐를 맞고 있지요? 안금살. 안금살도 맞고 있더라고. 참 묘하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 사람이 뭐 죽을 병이 걸렸다 중단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보든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그런가 하면 보시면, 이 숫자 가진 분은 올해 이런 이런 사건들이 생겼구나. 물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설명이 더 쉬워지겠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딱딱 이렇게 걸리느냐. 그분이. 물론 이제, 그, 또 여러 사람을 더하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 하면 한 80, 90%. 70% 이렇게 맞는 확률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응용을 일단 했거든요. 부수학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조금 안 배하고 일단 써먹을 수 있다는 거. 활용을 하시라고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8개라든가, 그 다음에 왜 이런 숫자가 왜 나왔느냐. 이런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느냐. 이제 그런까지 이제 이치를 알면은 더 재밌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마방이라는 숫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15, 여기 다 다음은 15, 이렇게 전부 어떻게 다든 15가 되는 그 신비의 숫자 돼가지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옛날에 마방진 이거 말고도 네 칸으로 된 마방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부적처럼 갖고 다녔어요. 신비한 숫자라 해가지고. 이제 구성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그런 거다. 아, 구궁에다가 구성을 내봐. 별이 어디에 돼가니. 그러면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아니요, 2020년도에는 또 내 별은 어디로 할 거냐. 그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면은 월까지, 월명성까지 넣어주고. 지금은 일명성은 뽑기가 좀 애로워요. 일명성은 구성 만시력이라고 있는데, 일명성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동질 해가지고, 갑자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고, 막 달라져요. 그래서 일명성 뽑기는 힘들어가지고, 이제 구성 만시력인데, 지금 다행히, 그, 우리, 저, 뭐, 도사폰인가, 이게 잘 나와요. 그, 구입하시는, 이제 그걸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명성 뽑으려면 만세례가 한참 적어야 되고, 이제 피곤하니까. 그것이 한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일시반 보면 바로 점사를 바로 뜰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구성학입니다. 요거 구성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구궁하고 팔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